SK에코플랜트가 대진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처리장을 짓겠다며 사천시에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허술해 보완 통보를 받았는데요. 주민 간 찬반 대립이 또 우려됩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SK가 사천시에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대진산단 전체를 분양받아 폐배터리 처리장과 소각장, 매립장을 짓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차례 주민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을 폐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주민들의 이해와 이걸 통해서 사천대진 산업단지를 정상화하고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발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한 거라고. 하지만 사업 계획 내용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한다면서도 자기 자본 비율은 10에서 20%뿐이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즉 PF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을 채용할 거라는 뜬소문만 나돌 뿐 고용 예정 인원도 빠져 있습니다. 처리장 설치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세수 기대 효과 같은 비전도 수치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천시는 보완에 다시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환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 찬반 대립도 우려됩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SK가 처리장 설립을 공식화한 만큼 사천시 압박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1만 시민을 태운 사천호의 선장입니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배는 난파되거나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령부 폐기체장보다 더 독한 놈이 왔는데 말이다. 고민할 이유가 없다. 불어 결정이 마땅하다. 사천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증 절차를 밟아 유치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